아무마, 아무마, 아무마. 야, 큰일 났어. 왜 여기까지 오셨어? 왜 뭐가 큰일 나? 한창에 스승 좋은 이쁜 놈 제일 큰 놈이 없었어. 생년 아니냐면. 거기 어디 있지? 어디 가겠어요, 그것이? 있는 자리가 있니? 또 괜한 트집을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 싶은 아들. 혹시 산등이 가능하든가 니가 한번 물어봐라. 나 이렇게 속을 짜내 중간에 그놈이 없어요. 산뜻이 아니면 돌아서나 뜬나면 그럼 환영하는 거 모르겠어요? 다음날 오전 일찍부터 서둘러 밭에 나온 부부. 추운 겨울바람에 땅이 얼었는데도 풀은 어찌 이리도 잘 자라는지 손 놓을 틈이 없는데. 아니 뭐 참 미해. 왜 내 똥구멍만 절도 따는 게 제일 싼 거? 아이 내가 뭐를 잘 여의라기 못하니까 좀 가르쳐주라고 보고하려고 그러지. 그것도 할줄 모르는 놈 시골에 사는 시가 몇 년이다고? 침대며 책상이며 못 만드는 가구는 없어도 40년 넘게 하는 농사일은 어쩜 이리도 늘지 않는지. 그저 답답한 아내다. 저 어머니는 뭐한테 저거 엄마는 저것도 건너 이제 넘어온 거 우리 따라서? 뭐 장모님? 네 장모님 여기까지 보다로 와요? 나만 죽겠냐? 다 같이 너희들 죽자. 얼른 하고 가자. 아니 하다 다쳐보면 어떡하나? 아니 안 닿게 할게. 오히려 안 도와준 것 보고 15년 전 처음 딸 집에 왔을 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던 장모님. 이렇게 기력을 되찾은 건 사위의 정성어린 보살핌 덕분이었다. 준디 들어가셔요. 그러다 넘어지면 어쩌게. 장애인은 내가 여기까지 왔겠는가. 내가 금이라고 있겠는가. 내 풀맨도 보고 있겠는가. 벌써 너무나라 하늘나라로 가버렸을 거이네. 다 그때 같으면 꼭 돌아가실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해지셔가지고 나 도와준다고 여기까지 왔어? 자네 덕이제. 자네가 살려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해요. 아들도 지금은 엄마를 싫다가는데. 장모를 그 마음을 장모지 장모를 이렇게 한다 모시고 한다는 거 너무나 세게 알릴 일이네. 뭐한데 세게까지 알리? 텀텀스럽게 무슨 세계까지 알린다고 그래. 나도 알릴 거요. 너도 꼽자리께서 알려줄게. 일찍 세상을 떠난 순임 씨 아버지. 그 후 세 딸과 함께 살던 엄마는 남편을 앞세웠다는 이유로 두 딸만을 남겨두고 시집에서 쫓겨나 제가했다. 그때 순임 씨 나이 고작 10살이었다. 아니 이제 막내가 너무 어리니까 막내는 데리고 가고 우리 둘이는 이제 우리 할머니가 당신이 이제 그래야 우리 본가에서 데리고 살겠다 그래가지고 막내만 데리고 갔었지. 헤어져 산 지 40여 년 만에 다시 만난 엄마는 두 명의 동생을 더 낳고도 힘든 몸에 갈 곳이 없어 떠돌던 신세였다. 얼굴 한번 본적 없는 장모를 아내의 반대에도 모셔온 게 바로 사위 성재 씨다. 걔가 해가지고 아들이 부도를 났어요. 그래서 아들은 그냥 돈을 달라고 쫓아다니니까 이리 피해다니고 아들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제 장모님은 딸한테도 장애인 딸한테도 갈 수도 없고 두 딸이 인천가 있었는데 거기도 솔직히 다 어렵게 살고 있고 그래서 장모님 안 받아줬으면 어디 길가에 나 앉아 얼어서 죽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내 어머니 모셔온 것은 정말 잘했어 당신. 고마워. 나를 했어. 그때 그 결정을 안 했으면 어머니는 벌써 돌아가실 것 같아. 또 잘했어. 감사해. 고맙고. 내가 고맙지. 시어머니 모신 데다가 또 편찮으신 장모님까지 모셔다 놓고 같이 돌보라 하고. 왜 안 가시고 가 계셔요? 같이 가려고 앉았다. 가자. 같이 가자.
다리가 말이 안 들어서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내가 뭐하래 그걸 오지 말아야겠는 거 와갖고. 아이고 다리 아프다. 자, 그 집에까지 가면 너무 멀어서 안 되겠어. 나한테 엎혀. 안 돼. 아니. 그럼 여기 앞에다 내리게. 아이고. 말은 됐다 해도 웃음은 감출 수 없는 조소녀 할머니. 호강이 따로 없다.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고가 없고 그렇게. 그러게 말이야, 호강한다. 나도 생긴 안 오지도만 장모는 잘 도와. 당신은 그수가 나가니까 못 얻지. 나도 낚시를 하거든. 갈 곳 없는 장모를 모셔와 15년간 한결같이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고마운 사위. 이런 사위 덕분에 살 수 있는 장모다. 상이 사우승이 따스네. 따뜻해요? 아이고. 따뜻하긴. 아이고. 꽉꽉 붙들어. 오늘도 조소녀 할머니는 사위 때문에 웃는다. 그날 오후 식사 준비로 분주한 순임 씨. 이가 없는 친정엄마를 위해 매생이국을 끓이는 중이다. 입맛이 없는 건지 도통 먹는 게 시원찮은 엄마. 쉽지 않아도 되는 매생이국은 잘 드시지 않을까 싶어서인데 식기 전에 드시게 할 생각에 마음이 급해지는 순임 씨. 아이, 숨 참을까. 함께 먹으면 좋을 텐데 꼭 당신 집에서 드시려고 하니 방법이 없다. 엄마, 저녁밥 먹읍시다. 잡수고, 니들 잡수고. 매생이가 나왔더라고, 오랜만에. 그러게. 잡수고, 이거 국물 한번. 아, 굴려서 맛있겠다. 요새 제철이 아니. 잡수 마요. 맛있다. 맛있어? 잡수시오. 40년 만에 다시 만나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했던 친정엄마. 그런 엄마에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다. 이제 엄마라고 이제 진짜 나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내 가까이 내 같이 산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다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은 그 엄마라는 이름 자체를 맨날 뭐 하루에 몇 번씩 불러지겄어? 같이 안 살면? 그냥 나더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산책이나 채소병에 넣어서 저녁 차려드려라. 낳기만 했지 키워주지도 못한 딸인데 이렇게 나이 들어 신세까지 지고 있으니 늘 미안하기만 한 엄마. 무뚝뚝한 것 같아도 말없이 살뜰히 챙겨주는 큰딸인데. 뭔 주먹을 이렇게 갖다 놨대? 오면 이거 뭐이다? 아니 방에다 이런 거 갖다 놓으면 된다. 뭐야 이것이? 학내가 좋아서 내가 학내 맡으려고 갖다 놨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딸 순임 씨. 차마 말은 못하고 조각을 주워다 놨나 싶어 억장이 무너진다. 아, 그래도 이런 거는 좀 방 안에다 지저분하게 놔뒀어? 갖고 가지 마. 그냥 놔두란께. 아이, 가만 있어. 내가 알아서 하란께. 아, 냄새가 난 좋아. 아, 이게 알았다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닦으실게. 가만 있어. 알았어. 속상한 마음에 남편에게 말이라도 해야겠다 싶은 순임 씨. 뭐, 뭐야? 어. 아니, 그거 냄새 난다고 방에다 그 핀들테 안 놔뒀어. 그러면 이거를... 딸 집에 자주 오는 장모님이니 함께 쓰시라고 일부러 거실에 놓은 가구들인데 생각이 짧았다 싶은 사위. 우리한테 말은 못했을 거예요. 하나는 해주고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러고는 자기 성격상 뭐 사부야 이거 필요하다 딸아 이거 하나 해줬으면 쓰겠다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그래갖고 네, 장모님 소심한 게 그러니까 박대기를 본 순간에 나도 아찔하던디 뭔 맨날 너무 커서 만들어주면서. 그래 뭐 하나 파갖고 뭐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겠는데.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 다행이다 싶은 두 사람. 서둘러 뭐라도 만들어 드릴 생각이다. 사실 장모집도 사위의 생각으로 지어진 거다. 한 집에 사는 건 싫다고 하시니 수석들을 보관했던 하우스를 개조해 장모에게 내어드린 것.
오늘은 어떤 놈을 닦을까? 사위가 애지중지 취미로 모아온 수석들 먼지라도 닦아주려는 거다. 매일 한두 개씩 닦다 보니 이젠 자식처럼 정까지 생긴 할머니. 아이고 이쁘다. 엄마가 닦아줄게. 뭐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이 어느새 하루 일과가 된 건데. 너도 닦아줄게 이쁘게. 우리 사오 고마운 사오인데 내가 해줄 것이 없어서 이런 길에서 딱 이쁘게 닦아주려고요. 닦아줘요. 이상하게 생겼다 너는. 못난 돌이 꼭 자신 같은 소녀 할머니. 이렇게라도 사위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은 게다. 어디 가셔? 어머, 어디 가셔? 어머! 아, 선생이 여기 안 오신다 그런 거 한번 가면 하나. 안 가면 어쨌다. 그거 다 잘 있을 거인디. 한번 가먹나고 한번 조심해서 천천히 얼른 가보고 얼른 오셔. 평소라면 벌써 놀러왔을 사돈인데 하루 종일 보이지 않으니 궁금해진 내심 할머니. 마냥 기다리는 게 심심했던 모양이다. 그런데 사돈한테 가는 게 아니다. 여기 돈이 제대로 있나? 사돈 집에 올 때면 아들이 애지중지 모아온 수석을 살피는 건데 뭐라고 서른 한나 난냐 영한 돈이 한나 영 비네 흥이 났네 진 예쁜데 없네. 사돈이 돌을 닦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는 내심 할머니. 아이고 참 희한하구나. 흥이 났네 돌을 치면 혹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닌지 하는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아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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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큰일 나. 왜 여기까지 오셨어? 왜 뭐가 큰일 나? 한창에, 수상 좋은 이쁜 놈 제일 큰 놈이 없어서 생년 아니에요. 거기 어디 있지? 어디 가갔어요 그것이? 있는 자리가 있니? 또 괜한 트집을 잡으려 하는 건 아닌지 싶은 아들. 이 산등이 가능하든가 네가 한번 물어봐라. 나 이제 속을 짜는 중간에 그놈이 없어요. 산등이 아무래도 돈 앞이나 쓴다면 그럼 가능하든가 물었어요. 아니 장모님이 그럴 뿐이요. 그걸 안 해. 그래 너 혹시 아야 그렇게 네가 물어봐라. 아따 어머니도 참. 장모님이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넘기면 끙끙 앓을 어머니니 일단 가보자 싶은 건데. 이 추운데 어떻게 오시냐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한 사위. 그런데. 어머니 여기가 있네. 그래요. 내가 닦으려고 갖다 놨어요. 우리 방에다. 어, 그래서. 예. 어때? 그래도 나는 명님, 우리 장수란 산등 수봉원도 망가 반영하는가 동물에서. 장모님, 어제 돌 여기다 갖다 놨어요? 먼지가 많아서 내가 닦으려고 갖다 놨네. 하다 하다 이제 도둑 누명까지 쓰는구나 싶은 생각에 점점 속이 상하는 장모, 소녀 할머니. 사위 돕는다는 것이 마음만 상해버렸다. 그러니는 모르는 거. 내가 무난한 선생님. 이를 어찌해야 할지 난감한 내심 할머니인데. 다음부터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아요. 예? 예. 장모님 그런 사람 아니잖아. 한때 얼마나 나오고 창틀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 아니요. 냉큼한 그러나니 아는 것이라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내가 미안해요. 괜찮아요. 그냥 하는 생각 있었네요.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용서하세요. 사위가 전국을 돌며 어렵게 모은 수석이니 그 애타는 마음을 모를 리 없지만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할머니다. 한번 가요. 네, 조심하세요.
아무리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지만 사위에게 얹혀 사는 사돈이라 우습게 보는 건 아닌지. 아들과 함께 살았다면 이런 억울한 누명도 쓰지 않았을 텐데. 새삼 서러운 마음만 커진다. 나들로 와라, 성모야. 남편 앞세웠다고 쫓겨나다시피 딸까지 떼놓고 제가 했건만 무슨 팔자가 이리도 박복한지 재혼한 남편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남은 아들도 앞세워 보내야 했다. 애들 남매 얻은 거지. 한나는 소아마비 걸려서 걸음 못 걸고 한나는 심장병에 이렇게 배도 못 걸고 지금 지가 망이고 부산하고 죽고 함께 나는 오고 갈 데가 정말 없었어요. 오고 갈 데가 없어서. 그래도 여기 딸 내가 길리도 안 하고 놔주기만 했는 딸이 이렇게 나를 뭐랄까 항상 보면 미안하고 사후 볼 때마다 미안해요. 내가 사후 볼 때마다 미안하고 애미로는 못 해놓게 말 한마디 하기가 힘들어. 솔직히 힘들어. 뭐 말하기가 힘들어. 이렇게도 내가 그냥 여러 날 안 아프고 금방 죽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아파 그 소리에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죽어야 할까 생각 그 생각만 해요. 늘 죄인처럼 살아야 했던 기나긴 세월. 아들이 떠난 후 깊은 잠 한번 제대로 잘 수 없었던 할머니. 오늘은 또 기나긴 밤을 어찌 보내야 할지. 나라. 나한테 언제 안 오냐? 요즘에 바빠서 갈 시간이 없어, 엄마. 어떻게지? 제가를 할 때 데리고 간 막내 딸이다. 언제 그럼 시간 될 때 가면서 늙으니까 며칠 있으면 안 되냐? 아니 엄마 우리 집 사정 알잖아. 지금 안 좀 어렵은 거 와 있을 수가 없는 거. 그래. 사돈하고 잘 지낸다. 먹고 살기 힘들어 엄마를 모시고 갈 수 없다는 걸 이해하면서도 오늘따라 막내딸이 더 그리운 소녀 할머니다. 올 것 같지 않던 아침이 또 밝았다. 아침도 먹지 않고 나온 산책길. 아무리 마음 상한 일이 있어도 늘 사돈과 함께 다니던 길인데 오늘은 혼자다. 오늘은 혼자 하고 싶어서 나 혼자 나왔어요.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이는가 싶더니 날이 밝기 무섭게 나온 거다. 혹시 또 기력을 잃고 딸에게 짐이 될까 일부러 운동 삼아 서둘러 나온 조소녀 할머니. 하지만 그리움만 더 커지는 모양이다. 먼저서 딸이 온 것 같고 오고 있는 것 같아서.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게 되는 막내 딸. 이 우울한 마음을 어찌 달래야 할지 모르겠다.